사기를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의 안전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웃이 키우던 개들에게 제초제를 뿌려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트랙터를 타고 수풀에 제초제를 뿌리던 남성. 서서히 앞으로 이동하더니 개를 향해 제초제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개집 주변에까지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놀란 개들이 개집 안으로 숨어드는 게 보이시죠? 치명적인데요. 개집 주변에 견사 안에까지 풀이 다 죽은 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CTV 영상을 확인해봤어요. 애들은 목줄을 매인 상태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데 아주 CCTV 보니까 진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막 말이 다 안 나오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집은 인적이 드문 곳에 이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맹견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사육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 주변에 있는 풀들이 제초제의 영향 때문에 모두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랗게 죽어버린 풀들. 당시 대형견 10마리 정도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불쌍해. 제초제 살포로 인해 모두 농약에 중독된 것으로 진단이 됐는데요. 고통은 한 달 동안 이어지다가 결국 3마리의 개가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네요. 개들에게 제초제를 뿌린 이유는 무엇일까? 당사자는 매우 당당한 모습이었는데요. 살포는 내가 했지.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농약 치려고 농사일라고 농약 준 거지. 무슨 이유가 없어서 개를 죽이러 갔나 뭐. 자신의 밭 바로 옆에 개집이 위치해서 의도치 않게 살포한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덩치가 큰 맹견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이게 뭐 이제 개가 저 지금은 안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뿌리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앞에서 뿌린 거지. 개집 근처에 설치된 CCTV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살포된 제초제 위험을 느낀 쪽은 누굴까요? 예, 묶여있는 상태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초제를 저는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 맨날 밥 줄 때마다 고리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대형견에 대한 주민 민원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개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는 이건 이제 공평하지 않고 굉장히 그 잔인한 방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개들은 현재 제초제 중독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운동과 식단법입니다. 네, 최근 인터넷에서 단 두 장의 사진으로 화제가 안녕하세요. 되고 있는 주인공. 가수 빅주씨.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보다 초고도비만으로 더 유명한데요. 숱하게 도전한 다이어트는 매번 음식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몸무게가 늘다 무려 260kg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몇 킬로 빼셨어요? 한 150kg 가까이 나왔나. 수술이나 단식을 하신 건 아니시죠?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음식도 꼬박꼬박 하루에 한 4-5끼 이렇게 먹고요. 150kg 감량! 이를 위해 견과류와 현미밥, 샐러드 위주의 오직 빅조 씨만을 위한 맞춤형 식단으로 관리했다는데요. 이와 함께 또 열심히 한 것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법 역시 아주 특별했는데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운동 비법을 알려준 사람. 바로 비만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분입니다. 존 리! 볼 때마다 대단한 네, 대한민국 1등 다이어트 길라잡이 쇼니 씨. 끌어주고 믿어가며 혹독한 감량의 길을 걸었다죠. 처음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매일 6시간씩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을 했다는데요. 이제는 웬만한 동작은 거뜬히 해낼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하루에 15분 정도 집에서 수강 한 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한 기적의 15분 운동 대공개. 먼저 수건을 머리에 대주신 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중요하고 복부를 수축과 이완을 시켜서 지긋지긋한 뱃살을 없앨 수 있다는데요. 걸으면서 윗몸을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체지방이 타면서 복부 근육은 잡히게 어렵죠. 네, 직접 해보니까 아랫배에 딱 긴장이 돼.
몇 번 안 했는데도 땀이 나더라고요.